2024년이 되고 또 어떤 재밌는 트렌드가 올까 되게 흥미로운 마음으로 미유미유 쇼랑 또 여러 패션 크리에이터 분들 영상을 쭉 찾아봤었거든요. 24년에는 특히 프레피룩, 화이트 셔츠, 그리고 펜슬 스커트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 이번에 하나 장만해두면 절대 실패 없겠다 하는 그런 유행템이기도 하고 평생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해볼게요. 또 이번 영상은 SSF샵이랑 함께하는데요. 온라인 어플로 주문을 하는데 예쁜 옷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 장바구니 진짜 터질 뻔. 그 한남동 성수 갔을 때 필수 쇼핑 스팟 비이커부터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들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까지 엄청 많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배송도 진짜 하루 만에 뚝딱 와가지고 엄청 편하게 쇼핑을 했는데 이번에 진짜 예쁘고 퀄리티 탄탄한 예쁜 옷들이 많거든요. 코디 꿀팁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 트렌드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프레피룩이었는데요. 이런 폴로 셔츠나 브이넥 니트에 셔츠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뒀는데 되게 은근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하기도 하고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 미국 사립 고등학생들의 고급진 스쿨룩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따로 하나하나 봐도 단독으로 쭉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저는 좋은 제품으로 쭉 오래 입는 걸 선호하는데 딱 기본템으로 옷장을 든든하게 해줄 요거는 비이커에서 제작한 좋은 소재의 미니멀한 그런 셔츠예요.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죠? 꼭사템이에요. 요렇게 단독으로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요. 여기에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요거 띠어리 폴로 셔츠. 아 띠어리 퀄리티는 진짜 말해 뭐해. 이거는 단독으로 입어줘도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하니까 너무 트렌디해 보이죠? 사실 저 요런 스타일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입어보니까 웬걸 너무 예쁜 거야. 일부러 요거 같이 입으려고 일부러 저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저도 짧으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9호 스커트 같이 입어보려고요. 저는 조금 더 짧은 걸 원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줄게요. 완전 프레피룩 그 자체. 여기에 이렇게 오버핏 자켓 입어주면 너무 예쁘겠죠? 입었을 때 이 스커트 라인까지 딱 가려지는 게 포인트거든요.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이거 디에퍼처 제품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처음엔 좀 이게 너무 올드한 컬러가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웬걸 너무 예쁜 거예요. 흔하지 않으면서도 빈티지하기도 한데 클래식한 그런 느낌. 생각보다 여기저기 다 잘 어울려서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뭐 만약 이거보다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원한다 하시면 그 스트라이프 들어간 럭비 티셔츠 있잖아요. 거기다가 선글라스 같은 거 툭 써주면 너무 예쁘겠죠? 짜잔. 24년 패션 트렌드로 화이트 셔츠도 있는데요. 이런 미니멀하면서도 블라우스 같은 셔츠 그리고 셔츠 원피스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룩은 옷장에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 화이트 셔츠 룩이에요. 또 이제 Y2K가 지고 미니멀리즘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화이트 셔츠랑 블라우스를 매치한 블랙 앤 화이트 코디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오버핏으로 연출하려고 일부러 L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여기다가 좀 볼드한 주얼리나 신발, 뭐 가방, 액세서리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 되겠죠. 사실 올해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만 입어주면 또 장땡이긴 한데 조금 아쉽다 싶을 때는 이런 아우터,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이런 자켓 입어주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켓은 9호 플러스 제품인데 너무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만져보면 원단도 되게 좋고 이 블루 포인트가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게 각이 탄탄하게 예쁘게 잘 잡혀있기 때문에 짜잔! 너무 예쁘다. 각이 잘 잡혀서 이렇게 어깨에 걸쳤을 때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어깨 라인이 진짜 예뻐요. 딱 고급진 느낌. 또 이런 미니 스커트 하나 있으면 러블리한 그런 걸코어 무드까지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탑 두 개를 더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옆에 셔링이 잡혀있고 여기는 자크로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트임이 진짜 예쁘죠? 그리고 또 이 자켓을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진짜 이 스커트는 진짜 꼭 사세요. 우선은 핏 길이가 진짜 딱 제가 원하던 그런 핏이고, 그리고 허리끈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끈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줄여가지고 허리를 딱 조여주면 되는데, 벨트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심지어 주머니가 있다고요. 이렇게 너무 편하죠. 제일 좋은 거는 요게 A세컨즈 제품이어가지고 가격대가 완전 굿굿.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너무 러블리한 블라우스.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오프숄더처럼 입어줘도 되고, 원하는 만큼 조아가지고 리본을 딱 묶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딱 올해의 컬러, 요 주황색이랑 핑크색 그 사이 살짝 복숭아 같은 피치 퍼즈 요 양말로 포인트 주면 너무 귀엽죠? 블랙 앤 화이트 무드를 딱 환기시켜주는 포인트 컬러. 너무 예쁘다. 요 어깨의 요 빵실함도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올해의 패션 트렌드, 펜슬 스커트. 이렇게 뚝 떨어지는 깔끔한 라인의 스커트면서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런 스커트죠. 올해는 직선적이고 그런 허리 라인이 안 들어간 짧은 미니 스커트가 강세면서, 또 이렇게 쭉 뻗은 펜슬 스커트도 같이 스테디셀러 아이템으로 들어갔대요. 이 펜슬 스커트는 95 플러스 제품이고, 다른 펜슬 스커트랑 다르게 이렇게 언밸런스한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살짝 빈티지한 이런 색감인데 걸을 때도 편하고 입었을 때 엄청 편안해가지고 되게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이렇게 소재 좋은 스커트 하나 준비해서 위에 탱크탑 하나 입어주면 세련된 그 무드 완성. 이렇게 살짝 러블리한 이런 탑에 이런 가죽 자켓 같은 거 믹스매치 해주면 너무 멋있겠죠? 살짝 쿨해 보여. 이렇게 트렌디함은 가져가면서도 가장 활용하기 쉬운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쇼핑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